안녕하세요. 영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짐볼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많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이 짐볼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부, 쉽게 이 코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는 몸의 전면에 있는 근육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후면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짐볼을 활용한 코어 운동 첫 번째입니다. 짐볼에 허리를 받쳐주시고 천장을 향해 바라보고 눕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가볍게 받쳐주시고 복부의 힘을 이용하여 몸통을 끌어올립니다. 10초에서 15초간 자세를 유지하며 3에서 5세트 반복합니다. 다음은 응용 동작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턱은 살짝 빼주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가볍게 받쳐주세요. 상복부의 힘을 활용하여 상체를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 15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몸통의 상하 운동을 통하여 상복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회원님들의 각자 운동 수준에 맞게 횟수와 세트를 높이거나 낮추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화 동작이 되겠습니다. 짐볼면에 어깨 쪽을 맞대고 누우시고 양팔을 천정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자세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비틀어주며 복부 측면의 근육들의 자극을 느낍니다. 20회씩 3세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관에는 시선을 손끝을 바라보시고 몸의 균형을 잘 잡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운동은 몸의 측면에 전거근 및 외복사근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복부를 함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 양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시고 양 다리 사이엔 짐볼을 위치시켜줍니다. 머리와 짐볼을 동시에 들어올려 복부 전면을 강하게 수축한 상태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3에서 5세트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짐볼을 활용한 몸의 뒤쪽 근육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천정을 바라보고 누우신 후 양 다리에 뒤꿈치와 종아리 사이에 짐볼을 위치시킵니다. 양 팔은 45도 각도로 펼쳐 지면을 잘 지지해 준 뒤 허벅지 뒤와 엉덩이 근육을 이용하여 몸을 지면에서 띄워줍니다. 10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다음은 짐볼 브릿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자세를 만드신 후 양발을 짐볼에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자로 정렬을 유지하시고 양 무릎은 직각이 되게 합니다. 10초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계속해서 심화 동작이 되겠습니다. 방금 만드셨던 자세에서 양발로 짐볼을 잘 딛고 엉덩이를 상하로 움직이며 뒤쪽 근육들이 운동이 되게 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뒷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운동은 뒤 사슬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짐볼을 가슴에 대고 엎드려 체중을 의지해 줍니다. 먼저 오른팔과 왼다리를 곧게 뻗어 몸과 수직이 되게 정렬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을 바르게 지지해주는 어깨 뒤쪽부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로 이어지는 몸 뒤쪽의 사슬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세에서 짐볼을 안았다가 오른팔과 왼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팔, 다리를 뻗을 때는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해주시고 운동간에는 복부에 살짝 긴장을 유지하여 허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호흡은 팔다리를 뻗을 때 내쉬고 짐볼을 안을 때 들이마셔 줍니다.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진행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함께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